항상 한두 사람만 죽어도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공기업 지금 이번 정권 우리나라 공기업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하는 데입니다. 사실 저 굉장히 오늘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. 국민의당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국민노동조합이 마치 형제처럼 느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. 그 말씀하셨으니까요. 사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전 세계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그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주 일찍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세계가 플랫폼 노동자와 그리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 이분들의 그 일자리를 보다 더 안정되고 그리고 제대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제일 책무다. 국가 노동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번 정부 초기부터 사실은 주장을 했었습니다. 동의합니다. 그리고 또 대기업 노동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분 전체 정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이곳 저는 국민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현장의 말씀들도 듣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 서울시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정을 맡게 되면 어떤 일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인지 그런 말씀들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